황천 유달령 선생은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배워서 성함은 알고 국어 책에 읽었던 내용은 아는데요. 선생님은 잘은 모릅니다.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농학자로서 농업에 굉장히 큰 기여를,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차차 저도 공부를 해서 유달령 선생님의 정신을 좀 배워서 저희도 많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씨가 더워서 어디 외출할 때는요, 옷에다 물을 많이 뿌려오거든요. 문을 활짝 차도 문을 활짝 열고 오면 에어컨 전혀 없이 굉장히 시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덜 말랐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도 좀 젖어 있고, 좀 젖어 있는데 그 이유니까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마침 또 졸리실 시간이어서 제 강의가 재미없으면 또 졸릴 수도 있을 건데 가능하면 좀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은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강좌 쭉 이어가면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내용을 썼는지에 대해서 차차 좀 알아가시면서 여러분께서 지금 많이 배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신 걸로 아는데요. 여기에도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학 위공이 저는 딱 와닿는데요. 호학이 대체로는 자기 자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호학을 하는 경우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걸 공적인 차원에서 공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아 그렇다. 호학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식을 쌓음으로써 남과 함께 그 지식을 나누어 가고 그걸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니까 좋은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저 뒤에도 박고 통금 관조 미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박고 옛날 옛 것을 널리 익힌다는 거죠. 박사할 때 박이니까 널리 익히고 통금 지금에 관통한다는 거죠. 통한다니까 지금 현재를 관통하여 관조하자 미래를 관조하자 이런 말이니까 고금 동서 이런 게 다 통괄되어 있는 간략하면서도 좀 압축적인 그러면서도 좀 인상이 많이 깊은 구절을 써놓으셔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조금 스텝해 주세요. 저쪽. 이거 저 한문 선생 아닌데요. 이 말은 정확히 제가 이 뜻은 이해는 못했습니다. 만고 위 세정 했는데요. 만고의 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정자가 어디 과정에 가는 길목 과정 할 때 쓰는 정자거든요. 세정이란 말은 정확히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세상의 과정, 세상을 살아가는 길, 길로 삼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저는 저 한자를 보면 그 성리학을 시작했던 성리학을 제대로 개창했던 분이 누굽니까? 혹시 성리학 하면 주자가 떠오르죠. 주자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주희입니다. 예, 높여서 이제 자자를 붙인 거죠. 주희가 굉장히 높여서 주희가 성리학을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했던 공부하기 위해 그 위에 선배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섯 명을 독송오자라고 하는데요. 독송오자 중에 정명도와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성입니다. 저는 한자를 보면 이 한자를 보면 그 사람들이 떠올라서 예, 주위가 굉장히 본받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벌써 이만큼 지나갔는데요. 제가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맹 인
뭐 상, 매인 모상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매인이 코끼리를 상징한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장인이 코끼리를 만진다. 모는 모색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더듬거리다. 더듬거리면서 찾아나간다가 모색이니까 코끼리를 만진다. 이게 열반경에 나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말로 굳어져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렇게 속담으로 굳어졌는데요. 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인생에 대한 경륜이 많으셔서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는 거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린애들은 아직 살지 못한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 게 투성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임원경제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책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하는 의문도 드실 텐데 이제 그것은 그 의문은 차츰차츰 해소하기로 하고 이런 임원경제지라는 책이 있다고 할 때 임원경제지를 아시는 학자분들이 논문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제는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거의 안 나왔었는데요. 논문을 제가 나오면 반갑게 다 훑어보고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논문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고 아 이건 탁견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쉬운 부분은 항상 그런 겁니다. 이 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 보고 싶은 그 지점 이것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논문에서. 그러다 보니까 꼭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임원경제지 전체인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임원경제지를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앞, 뒤, 중간 전체를 좀 쫙 꿰고 있고 전체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식이 어떤 걸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도 함께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인생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임원경제지는 아직 잘 모르신다면서요. 다행입니다. 많이 하시면 제가 실력이 뽀록나서 금방 들키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겸허한 마음으로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우선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책이 나와서 이제 아직 서점에는 배포가 안 되어 있고 어제 조선일보에 나와서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와서 보도를 제가 윤수민 선생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책들이 나오면 신문사에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보내면 항상 받아서 써줍니다.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꼭 그 한 신문사에서만 써주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써줍니다. 조선일보 상당히 길게 나왔고요. 다음 주에 또 인터뷰 한 기사까지 해서 지면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정조지입니다. 정조지. 이름이 좀 그렇죠. 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정조지는 섭정자, 조는 도마조자, 지는 책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적인 책에 대해서 붙이는 겁니다. 나중에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석과 도마에 관한 전문서 이런 말입니다. 조자, 도마조자, 그게 급판에다 한서를 좀 하는 건가요? 예, 나중에 또 나올 건데요. 쌍시옷 두 개 있고 또 찾자가 옆에 있습니다. 쌍시옷이 두 개 있는 것은 고기 육의 뜻이죠. 요걸 이렇게도 쓰죠. 소정자는 꽤 복잡합니다. 여러분 보고 옮기기에도 좀 고약하실 테니까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네. 첫과 도마에 관한 책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요리. 요리입니다.
요리, 요리책입니다. 왜 요리책을 정조라고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서문에서 소개를 해놨는데요. 요게 네 권으로, 한 책이 아니에요. 네 권이에요. 네 권이 하나에 구성된 겁니다. 원문이 있고, 한문 원문을 다시 저희들이 다 가공해서 쉼표, 마침표 찍어놓고, 그 다음에 번역도 같이 해놓고, 또 어떤 것들은 요리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설명대로 요리를 했어요. 요리해놓은 게 수백 컷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전체는 할 수 없고요. 이거는 세 번째 시간에 정정기 박사님, 저희 연구소에 정정기 박사님이 번역을 주로 맡아서 하셨는데, 그분이 와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따끈따끈한 거라서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 이런 책이요. 67권이 나와요. 이런 책이. 이몽경제지 전체가 나오려면.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지금 20권, 22권인가 정도가 나온 겁니다. 이것까지 하면. 자, 도대체 이몽경제지가 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썰을 풀고 있나 풀어가지도 않고 하실 텐데,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몽경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요새 현대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서문으로 이몽경제지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맛이라도 보기 위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번역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현대의 이야기를, 저희들 이야기를 좀 드린 다음에 이몽경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걸 다 기록하는 남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닌가요? 뭐 노래 제목이 이거 있었죠.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예전에. 그거 떠올려서 써봤습니다. 별걸 다 기록하는 남자.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밥짓기. 밥짓기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요리서들이 몇 권 있어요. 네, 그 요리서를 지으신 분들은 대체로 여성분들입니다. 요리책을 남자가 쓴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조선시대 느낌으로 보면. 근데 그분들이 썼던 요리책은, 여성들이 썼던 요리책에는 밥짓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록으로는 밥 짓는 법에 대해서는 이 책이 유일합니다. 그 남자가 썼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밥 짓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보여서 이것도 기록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요즘 사람들의 밥 짓기에는 다른 기술이 없다. 쌀을 깨끗이 씻은 뒤 쌀 뜨물은 버리고 솥에 넣는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머릿속에 휙 떠오를 겁니다. 이어서 새로 물을 부어 잠기게 하는데, 물은 쌀 위로 손바닥 하나 두께만큼 채우고 나서. 저는 이 말에 깜빡 죽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두께만큼 채우고 나서. 너무 와닿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요즘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전기밥솥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채우고 나서 솥뚜껑을 덮고 때릴감을 떼서 끓인다. 밥을 부드럽게 하려면 쌀을 익을 때쯤 불을 물렸다가, 불을 뺐다가 15분 내지 30분 후에 다시 불을 밀어 넣어서 끓이고, 되게 하려면, 된 밥을 하려면 불을 물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센 불로 끓인다. 그러나
남쪽 지방 사람들은 쌀밥을 잘 지어 먹고 북쪽에는 조밥을 잘 지어 먹는다. 이 또한 각각 그 풍속을 따르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요거는 조선시대 유학자가 썼을 법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걸 굳이 뭐 다 한문으로 되어 있죠. 당연히 한문으로 이 글을 일일이 썼다는 게. 요거는 유몽경제지는 백과사전이어서 백과사전이면 여기저기에 있는 책들을 다 옮겨서 정리를 하겠죠. 필요한 내용들만 가져다가 정리를 하겠죠. 네, 그 과정에서는 다른 서적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인용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빠진 부분은 자기 자신이 저술에 써놓습니다. 그 저술 부분입니다. 요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써서 넣었다는 것은 그 이전 기록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떡국입니다. 요 떡국 만드는 법을 또 해설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거를 먼저 봐야지 흥미도 좀 끌고 그럴 테니까 그게 어려운 대목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걸로 좀 여러분께 떡밥을 좀 던져드리는 겁니다. 떡국 만들기. 한자로는 탕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출처는 한양세식이입니다. 저자가 쓴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옮겨온 겁니다. 네, 이것과 다음에 또 떡국 만드는 법은 저자가 쓴 떡국 만드는 법도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좀 간단하고 뒤에 거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한번 볼게요. 맵쌀떡을 주물러서 가락으로 만든 뒤 적당하게 굳어지면 동전 모양으로 가로로 자르고 끓여 조리한다. 꿩고기와 후춧가루는 설 음식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음식이다. 요게 떡국 만드는 법의 전부입니다. 그 아래는 떡국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민속적인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드는 법은 앞에가 전부죠. 이걸로는 바로 만들기는 좀 어렵겠죠. 뭐 많이 만들어 보신 분은 이것만 충분히 가지고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전혀 감이 안 오죠.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옹치잡지라는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옹치잡지는 이 책의 저자인 서유구. 아, 이제 유달령 선생님도 기억하시고 서유구라는 선생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저자입니다. 서유구 선생도 초기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농학자로 알려졌습니다. 농학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책에서도 농학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학자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그 뒤로 연구할수록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농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유구 선생이 지은 저술 옹치잡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실랍니까? 그 내용이요? 예. 맵쌀을 곱게 찢고 적당량을 깨끗한 물에 하룻밤 담갔다가 걸러내 살짝 말린다. 이를 방아에 넣어 새 공이로 빻아 가루낸 뒤 고운 채로 쳐서 시루에 얹고 푹 찐다. 네. 시를 낭독하시는 분 같습니다. 시인이에요. 어쩐지. 그냥 이렇게 네 글자. 완전히 시인 줄 알았어요. 네 글자. 앞으로 계속 시켜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떡을 만드는 거를 시로 읽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푹 쪘습니다 이제 떡을. 그 다음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시고요. 예. 옹치라고 할 때 치자는 건 무슨 치자죠? 옹치. 이게 음식 한다는 뜻입니다. 밥. 어려워. 예. 이 한자가 어렵기도 하고 아예 우리 컴퓨터에서 보면 이 한자 찾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이.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조자해서 넣은 거예요. 그렇지. 네.
여기에 옹은 이것도 밥이라는 뜻입니다. 예, 옹자는 많이 쓰죠. 아래 밥식자 있죠? 여기에도 밥식자가 있죠. 아, 처음 봐요. 예. 처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음도 저희가 처음에는 요 앞에가 희자잖아요. 예, 경희대학교 할 때 희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희로 읽었어요. 사전에 거의 안 나와요. 사전 이렇게 두꺼운 책에도 안 나와요. 옹편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오늘 옹희잡지 옹희잡지 했다가 다시 한번 정확히 재구성을 해서 보니까 치라고 읽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옹치 잡지는 뭐 잡다한 기록이라는 말이고 보통 보면 지를 이렇게 말서공변이 그렇죠. 근데 네. 뜻기자로 쓰는 맞습니다. 예. 그 이 앞에 말씀원이 있으면 기록지자인데요. 말씀원을 빼고 하면 옛날에 한서 식화지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는 다 이지자입니다. 뜻기자. 예. 저도 왜 하필 이지자를 썼을까 하고 계속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전문서적에는 이 말을 이 글자를 쓰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식견이 많으셔서 넘어가기가 힘드네요. 예. 근데 이 책은 옹치잡지라는 책은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없어요. 언제 발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없어서 오로지 임원경제지 안에 있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옹치잡지는 이 정조지라는 책에만 있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문도 없고 오로지 실제 내용만 보면 음식과 관련된 내용만 모아놓은 거라서 나중에는 이것만 모아서 옹치잡지를 재구성해야 될 겁니다. 예,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예, 실에 놓고 푹 쪘습니다. 그 다음 단계 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찐 맵쌀을 떡판 위에 두고 한 사람은 머리가 넓고 자루가 가로로 된 떡매로 친다. 또 한 사람은 떡판 머리에 앉아 그냥 두어 따뜻해진 끓인 물 한 동이를 앞에 두고 한 번 칠 때마다 바로 손에 물을 묻혀 떡을 문질러 준다. 이렇게 한 번 치고 한 번 문질러 주고 뒤집어가는 식으로 쳐서 차해지고 기름지며 윤택하게 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뭐를 설명하고 있는지. 혹시 떡매로 쳐보신 분? 떡 쳐보신 분 계십니까? 쳐보셨습니까? 와. 시골에서 어제 했어요. 예, 와. 중요한, 소중한 경험을 하셨네요. 예전엔 칠 때는 힘드셨겠지만, 지금은 뭐 거의 다 사라지고, 체험하러나 가서 치지 뭐 거의 칠 일은 없잖아요. 예. 네,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대로 재구성을 해볼 수 있겠죠. 요걸 설명하는 거죠. 이 장면을. 네,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까지. 끓인 물. 생물이 아니라 끓인 물을 넣은 거는 살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 하나, 단어 하나도 중요하죠. 여기에서. 아, 그 사람들은 끓인 물을 사용을 했구나. 예전 우물물에는 찬물로 쓰면 또 전염이 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끓인 물을 썼다는 거는. 네. 그 다음요. 내용은 기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도 계속 이어집니다. 매번 사발만한 크기의 떡 덩어리를 떡판 위에 놓은 다음 손으로 주물러가며 도끼자루 두께의 긴 가락. 도끼자루 두께. 그걸 떠오를 수 있겠죠. 긴 가락으로 만든다. 다시 이 가락을 0.89척 정도 길이로 잘라. 0.89척이면 제 뺨 정도 됩니다. 제 뺨이 1척이거든요. 약간 좀 작거나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잘라서 끝부분을 가지런히 하고 짧은 가락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참기름을 발라 서로 들러붙지 않게 한다. 이어서 깨끗한 그릇. 저희들은 어려서 이 떡을 놔두는 곳을 석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나무로 만든 육각형 모양, 아, 사각형 모양 있죠. 그걸 저희는 석작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그런 그릇을 말할 겁니다. 그릇의 저장에 식도록 둔 다음 굳고 딱딱하게 한다.
민간에서는 이를 계략떡이라 한다 했습니다. 계략떡은 원문은 권모병입니다. 권모가 권모술수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래떡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권모병이라고 했을까 하다가 권모가 계략을 부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한글을 한자로 가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번역을 계략떡으로 아예 번역을 옮겼습니다. 이걸 가래떡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국을 쏘아야죠. 이제 떡국을 손님 한 사람을 대접하려면 두세 가락을 가져다가 잘 드는 칼로 가로로 잘라 편을 만든다. 편은 종이처럼 얇고 동전처럼 둥글게 한다. 네, 이걸로 보면 지금처럼 만든 떡국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좀 길게 하잖아요. 타원형으로. 동전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거의 90도 정도로 해서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먹고 종이처럼 얇게 잘 익도록 종이처럼 얇게 잘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쇠고기나 꿩고기를 달인 간장과 참기름에 재웠다가 한참 지나면 작물과 함께, 그러니까 먼저 소고기 꿩고기를 먼저 요리를 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물과 함께 노구솥에 넣고 끓인다. 몇 번 끓어오르고서 고기를 꺼냈다가 잘라서 넣은 다음 떡을 넣는다. 여기에 참기름 1현각, 현각은 현은 조개 현자입니다. 조개에 담을 정도의 분량, 그러니까 대략 한 숟갈 정도 되겠죠. 1현각을 더하여 다시 끓인다. 국물이 흐려지려고 하면, 이런 표현들도 요리를 안 해보았으면 이런 표현은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딱 감이 있잖아요. 요리 해보신 분들은. 너무 오래 하면은 이게 탁해져서 지금 뭐 지금 탄수화물 전분이 풀어져서 탁해지는 이런 정도까지 안 가도록 흐려지려 하면 떡국을 깨끗한 사발에 떠내고 그때 고춧가루와 구운가루를 뿌려준다. 이렇게 여기서 중간에 작물과 함께 할 때 작물이라는 게 저 간장을 예예 예. 간장하고 물을 섞은 겁니다. 옛 장, 장이죠. 장과 물을 섞은 겁니다. 예,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이거 역시 정조지에 나온 거.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임원 경제지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면 이제 다 적용할 수 있겠죠. 농사를 지어봅시다. 농사 지으려면 처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밭에 가서 땅을 갈아야죠. 땅 갈기. 제목이 땅갈기 하고 이제 쟁기를 가져다가 커다란 소에 메고 몇 번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되 뭐를 조심하고 어떻게 간다 이런 말이 설명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밭갈기도 남쪽에서 밭가는 거, 북쪽에서 밭가는 거, 중국에서 밭가는 거 여러 가지가 있으면 또 그것도 골고루 다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밭을 어떻게 잘 갈아야 되는지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세세하게 나오겠죠. 거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름 만드는 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떡국 만드는 전 공정이 다 들어있다. 이 정도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는 서명지라는 책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건축 집 짓는 법 그리고 각종 도구를 만드는 법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환치를 해보자면 공업과 관련된 겁니다. 건축, 공업 그게 서명지라는 책인데요. 이걸 이 속에 있는 내용으로 특허를 내버렸네요. 이 속에 있는 설명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특허까지 내버렸어요.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2017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사라진 전통 코팅제인 명유를 현대과학으로 재탄생시켰다 하는 내용이죠. 키스트는 제 홍릉에 있는 겁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죠. 여기는 70년대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사료를 바탕으로 촉매 없이 복원에 성공했다 말했죠. 이분이 이제 주로 복원에 성공하신 남기달 박사님이십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궁궐을 고쳐 칠하기를 명하였는데 명유 400두, 두는 말이죠. 한 말, 두 말 할 때 400두를 썼다. 400말이면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건축물을 다 코팅을 해야 되니까. 니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400두를 썼다라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태조실록에. 근데 만드는 방법은 몰라요.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조선왕조의 큰 왕실에서 큰 행사를 하면 항상 세세한 그림을 그려서 남겨놓잖아요. 그 그림책을 뭐라고 합니까? 큰 의식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참여한 사람, 필요한 물자, 들어간 물자, 들어간 돈 이런 걸 다 기록합니다. 이걸 의궤라고 합니다. 의궤의 그림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뭐 프로그램에서 TV에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도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뭐를 썼다라고만 나왔지 어떻게 만든다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지금 절에 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복궁에다도 칠해야 되고 그럼 다른 걸로 칠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통 명유를 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기사를 읽고 이분들이 저희 연구소에 왔더라고요. 저희 연구소는 파주에 있습니다. 먼 길을 반갑게 와주셔서 저희들이 기꺼이 드리겠다고. 그때는 출간이 되기 전이라서 저희 번역물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이걸 찾은 다음에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얼마 뒤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저희한테는 말씀을 해주셨죠.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뒤에 좀 더 볼게요. 여기에 이제 주된 원료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을 칠해야 되는데 이게 변색이 되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썩지 않아야 되잖아요. 오래 가려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밀타승, 활서, 백반 이런 걸 넣은 거죠. 왜 이런 걸 넣었을까 하고 이제 그분들이 연구를 해보고 과학적으로 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걸 다 안 넣어버렸어요. 요게 들기름으로 만든 기름을 명유라고 하는데 명유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했던 거죠.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어떤 화학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할 게 중간에 약 품을 넣는 게 있는데 그거를 캐탈리스트, 촉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촉매. 그게 촉매 역할을 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소를 주입해주면 산소가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해줬다는 걸 알게 돼서 그분 박사님들이 그리고 대신에 산소만 주입해준 겁니다. 이걸 빼고. 그래서 완전히 들기름, 들깨 갖다가 완벽하게 자연으로 아무 화학약품 없이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특허를 얻은 거죠. 볼게요. 남기달 연구원은 문헌에서 찾아봤다.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80번 넘게 실험을 해서 재해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현대적으로 재해석. 예전 방식을 일단 그대로 써봤다가 다시 재해석. 했다는 겁니다. 네, 명유는 목재 건축물이나 단층에 칠하는 코팅제, 생들깨를 꾸덕꾸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태조실록에 나온 것을 600여 년이 지나서 과학자들이 재탄생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OBS에서 경인방송 OBS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드는데 임원경제지를 소개하는데 요거를 잠깐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 트레저 헌터라는 데 보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들깨를 끓이고 있죠. 재현할 때. 그리고 분자와 분자끼리 서로 접촉 면적이 커야 하기 때문에
교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스토리 흔들어준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자의 언어라서 확실히 다르죠. 분자와 분자끼리까지 내려가고.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이런 말을 전혀 없잖아요. 분자 단위까지 분석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완전히 만들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명유는 명유 발글 명자 명유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지금은 다 이걸 현대에는 다 이걸 써요. 석유로 만든 거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은 석유에서 분리해 내는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코팅제는 다 이걸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아토피를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부작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이 싸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복원된 것은 천연제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를 두 개나 내버렸습니다. 천연 오일도요. 그리고 무촉매, 촉매가 없는 조건에서 알키드 수지, 끈적끈적한 거, 알키드 수지 전도를 조절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만들어지면 그분 말씀에 의하면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휘발성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 단가만 훨씬 낮출 수 있는 방법만 개발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계속 연구 중이고 본격적으로 누가 투자를 하지 않아서 이 기술만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은 서명지, 섬 넉넉할 섬자입니다. 쓸용자 서명지라는 책에서 나왔고 이게 원문입니다. 임원경 지시 원문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대로 빼왔어요. 법제들기령. 예.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명, 임, 유. 요 임자가 들깨 임자예요. 들깨 임자. 맞길 임자에 위에 풀초변이 있는 겁니다. 임, 유는 들깨, 들기름 이런 말이겠죠. 법, 명, 법, 방법대로 연, 가공하다. 단련하다 할 때 명이잖아요. 방법대로 가공한 들기름 이런 말입니다. 요거는 요 글자를 보시면 글자가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깨끗하게 잘 써 있죠. 잘 쓴 글씨죠. 이건 저자인 서유구 선생이 직접 봤던 책입니다. 지금은 후대에 다시 또 필사를 해서 일제시대 때 옮겨놓은 책들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원본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어요. 이게 일본 오사카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자료 조사를 다 해왔습니다. 이걸 만져보니까 원본을 만져보니까 정말 황홀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거의 이 책 만든 지가 184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1764년에 태어나서 그 지금 170년 정도 됐죠. 책이 떠난 지가, 손에서 떠난 지가. 그분이 만든 책을 직접 만져보고 활자를 보고 읽어볼 수 있다는 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전에는 복사본만 보고 있다.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임자유 연지. 임자유. 임자가 들깨겠죠. 들깨 기름으로 연지. 가공해서 정제하면 가대 칠. 오칠을 대신할 수 있다. 칠을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 이제 만드는 방법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원경제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요거 갖다가 쪼개서 한글로 바꾸는 거. 그게 번역인 거죠. 이제 이런 걸 번역하려면
한학을 한학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학을 하면 보통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 이런 걸 배우죠.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공자님 말씀, 좋은 말씀은 많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뭐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사물 이름도 모르지. 아까 옹치 할 때 치자가 무슨 글자인지도 잘 모르지. 모르는 글자 투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사전을 보더라도 사전에는 이런 뜻이라고 써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사전 만드는 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 찾아가면서 정확히 옮기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좀 걸리고 그러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보시면 여기는 화한삼재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전입니다. 인용문. 요거는 표절하지 않았어요. 인용해온 거를 다 붙입니다. 맨 뒤에 항상 인용문을 붙여놔요. 그리고 인용서적을 붙여놔요. 어떤 때는 앞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뒤에 붙여놓기도 하고. 화한삼재도해의 화한,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삼재도해라는 겁니다. 일본 책입니다. 일본 책도 갖다가 옮겨놓은 거죠. 또 이 뒤에는 이제 또 조선의 책도 나옵니다. 야, 그 다음 볼게요. 기왕 이 원본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좀 멀어서 안 보이시면 원본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가루 분자하고 그럴 연자 사이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조그맣게. 크게 보면 잘 보일 건데 작게 인쇄되시면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원고 교정하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다. 구조를 쭉 올라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응? 황납등료 이렇게 나왔어요. 황납등의 재료. 요거를 여기에다 넣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요런 걸 보면 원저자 아니면 모수잖아요. 틀린 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은 그냥 다 삭제하라. 이걸 그냥 붓으로 이렇게 쫙 그어 놓습니다. 그럼 삭제하라. 붓으로 이렇게 외곽을 뚫은 다음에 이렇게 화살을 해놓고 또 주석에 이거는 어디로 옮겨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에 있는 고본을 필사본을 보면 그대로 있어요. 옮겨라 한 거는 다 옮겨서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분이 직접 앉아서 이걸 계속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 봅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책 낸 거는. 자, 그 다음에요. 법제들기름. 요거는 아까 방금 보여드린 거를 저희들이 가공을 한 겁니다. 주석은 이렇게 괄호로 해서 넣기도 하고, 쉼표도 찍고,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고려대본입니다. 고려대본인데요. 아까 요 앞부분 아까 보여드렸고, 이 뒷부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떼온 겁니다. 고려대본은 거기에서는 그냥 복사만 해왔어요. 그래서 원본은 다 촬영 못했기 때문에 복사본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1935년에서 38년경에 필사한 겁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사카에 있는 거는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에 있는 거는 양이 거의 많아서 한 책만 빠지고 다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빠졌던 게 뭔지를 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일일이 대조를 해서 보는 겁니다. 네. 이 고려대본은 글씨가 이것도 잘 썼는데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바르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원본을 보더라도. 이것도 잘 쓴 글씨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다 필경사, 필사자들 사서 했을 겁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네. 한 사람이 못하겠죠. 여러 사람이 나눠서 옮겼을 겁니다. 네, 그 다음이요. 이것도 가공을 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에 한글로 되어 있죠. 무, 쇠, 가, 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일까요?
무색과류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요 바로 앞에 철, 설, 철, 설, 철, 설은 가로설자. 그러니까 철설이 뭔지 모를까봐 또 한글로도 써놨죠. 이건 무색과류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가끔 한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용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한자하고 좀 다른 거는 한글도 표현되어 있죠. 혹시 산림경제라는 책 아시나요? 산림경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이 나오죠. 산림경제. 끝에 보자가 있는데 산림경제보라는 책이죠. 산림경제가 나오고 나중에 보충했다는 말이겠죠. 좀 어렵죠? 원문만 계속 보여드려서. 네, 여기 가공한 거, 번역한 거 있습니다. 내용들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면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실제로 많이 썼던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많이 썼던 겁니다. 나무 대야, 목욕통 이런 거는 물이 잘 안 새야 되잖아요. 그 나무로 안 스며들어야 되고 그럼 코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썼다는 거죠. 대, 발 같은 데도 칠하고 오칠, 대각, 주토, 석간주 이런 칠에도 섞어서 썼다는 거죠. 코팅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유물로 남아있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에. 야, 이렇게 서명지에서 또 만들어낸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재지는 의서입니다. 의서. 여러분 조선시대의 의학서적으로 아시는 거 무슨 책이 있나요? 동의보감 있죠. 동의수세보원 사상체질을 할 때 말해주는 태음체질이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건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에 나와 있고 여러 의서들이 나와 있는데 임원경제지에 있는 인재지라는 의서는 안 알려졌어요. 여러분 동의보감은 잘 알고 계세요. 동의보감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서 유네스코에 등록도 되어 있잖아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의보감은 1613년에 나왔는데요. 요건 그 뒤에 한 200여 년 있다가 나온 겁니다. 인재지는.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모두 다 흡수할 수 있겠죠. 동의보감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 뒤에 200년이 지났으니까 그 뒤에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지나간 사이에 새로 나온 책들이 의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또 다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에서도 또 그 사이에 나온 의서도 반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인재지입니다. 근데 인재지는 동의보감보다 분량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의학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치료를 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한의사들도 모릅니다. 이 책이 있는 줄도. 이제 앞으로는 이 책도 곧 유명해지겠죠. 동의보감 못지않게. 이 책은 임원경제지 전체 중에서요. 인재지가 가장 많습니다. 45% 정도 돼요. 거의 반 가까이 되죠. 동의보감이 다 들어가 있으니 동의보감이 90만 자 정도 되거든요. 한자로. 여기는 이 책은 111만 자 정도. 여기에서 이 책 내용을 보면 약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치료법이니까 무슨 병에 무슨 탕을 쓴다, 무슨 환을 쓴다, 무슨 환은 어떻게 만든다 이런 방법들이 다 나와 있겠죠. 이걸 갖고 또 특허를 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숙지황, 한약에 숙지황 많이 들어갑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숙지황을 딱 쳐보면 이걸로 요 프로그램을 현대 생물학자가 만들었어요. 그렇고 쳐보면 요 숙지황으로는 어떤 치료, 어떤 병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떠어떠한 병에 쓰인다 또는 숙지황과 항상 같이 짝을 지어서 다니는 약재가 무엇인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힌트로 암을 치료한다. 그러면 암에 치료한 항암제를 만든다고 할 때
항암제 요새는 화학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끝났답니다. 거의 한계가 와서 생약으로 만들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 생약 찾으러 다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제약회사에서. 그러면 어떤 식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걸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작업 아니겠습니까? 아마존에서 찾는다는 거는. 근데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상실험한 결과물이잖아요. 이게 한의사들의 동의보감이니 뭐 중국에 나온 번초항목이니 모든 의사들이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보면 훨씬 더 찾을 확률은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만드는 겁니다. 요 특허는. 요거는 한의신문에 나왔습니다. 특허는 올해 초에 낸 건데요. 고전 문헌에 실린 전통 의학 정보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바탕 플랫폼, 그 바탕을 만들었다. 그걸로 특허를 낸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고민이 되는 병증을 하나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뭐가 개발됐으면 좋겠다. 혹시 의견 한번 주십시오. 엘러지. 예? 엘러지. 엘러지요? 예. 요즘 많잖아요. 아이들도. 예, 그렇죠. 아토피를 비롯한 많은 알러지들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요. 좀 어렵겠지만 예. 아마 관심은 갖고 있을 겁니다. 이 개발자도 그거 했다면 정말 대박이죠.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이런 그 약제 하나 개발하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뭐 몇백억도 유도 아니죠. 뭐 조 단위로 들기도 하죠. 한번 개발만 했다면 또 성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이니까 또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개발도 할 텐데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실패율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알러지하고 코비드 한번 기억을 해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나중에 이분이 와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한의학 쪽. 한의학 강의 하나 있고 또 인재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한의학 치료법이고요.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미리 안 걸리는 거. 병이 안 걸리는 거. 예방이죠. 예방법. 예방하려면 평소에 건강해야 되니까 보양을 잘해야 되겠죠. 보양을 하기 위한 책, 보양지가 있습니다. 보양지의 역자이기도 하니까 인재지 보양지 역자니까 그분이 2주 동안 와서 또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인재지는 한문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인재학으로. 네.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호기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강의할 만 나죠. 예, 인재는 인은 어지린 자, 재는 경제할 때 재자 있죠. 그 앞에 삼수변 있는 거. 그 재자는 건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삼수변이 있으면 물을 건너게 한다. 건널 재. 이게 건넌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인한 마음으로. 인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참아 아픈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낫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의사의 마음으로 그걸 병을 구제시켜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인재. 그 양은 뭐 아실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재지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방 만 개 정도 처방을 바탕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요 일화는 굉장히 재밌는 일화인데요. 전종욱 교수가 와서 강의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상당히 스마트하게 보이죠? 이분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결국은 임원 경제지 했습니다.
경제를 전혀 안 하다가, 경제학과 관련된 데 취업을 안 하다가 한학 공부하고 한의학 공부하고 의과학 공부하고 맨날 딴 데로 돌다가 다시 돌고 돌아서 이몸 경제에 집어서 결국 경제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얼굴은 상당히 젊지만 나중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나이가요? 예. 나이는 제 또래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한 10년 전에 거를 아마 보내는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좀 높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는 너무 많지 마시고. 네, 다음이요. 예, 이 내용들을 이제 계속 그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특허를 얻었다, 인재지에서 특허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만 우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의신문에도 요 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었는데요. 처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인문경제지 번역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2003년에 번역을 시작을 했다가 이건 제 얼굴입니다. 딴 분 같죠? 2003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했다가 2007년에 요 분이 카이스트의 의과학대학의 박사과정에 들어가요.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서 생물학 연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빅데이터를 다루는 과학자를 같은 실험실에서 방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콜라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분은 거기에 컴퓨터에 전혀 소질이 없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콜라보, 융합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정말 자연스럽고 좋은 방향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다. 그 일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결국 2020년이 와서야 전북대에 지금 교수로 임명돼서 결국 특허까지 냈다. 그 과정입니다. 특허 낸 내용이죠. 카이스트 전북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문경제지가 실제로는 좀 원래 이런 목적으로 인문경제지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굉장히 실용적인 방향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몸도 좀 피곤하실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3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